아이고 잠깐만 나 봐봐. 아까 불만이 많은데 이런 사람은 잘 체크를 해줘야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의심이 많구만. 유유 타이거. 오늘은 타이거랑 유유가 집에 있는 날이라서 24시간 동안 편의점 음식만 줘보고 한번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너 혹시 편의점 음식이 뭔지 알아? 스파게티. 어린이집 가기 전에 어제 엄마가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로 아침을 차려줄게. 오빠 안 씻은 거 알아. 오빠 모자이크 해줄게. 오빠 오늘 내가 밥을 다 차려줄 건데 오늘 뭐 웬는 거야? 삼시세끼 편의점 음식으로만 밥을 차려줄 거야. 끼끼끼. 왜 정색해? 모자이크 안 한다.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을 가야 되니까 메뉴카드 입고 배도 부른 메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아하는데 엄마는? 편의점 아침 메뉴 마음에 드나요? 얼마큼 마음에 들어요? 안녕. 오늘 24시간 편의점 음식만 먹는 하루를 살 거야. 근데 좋긴 좋아요. 야채가 없으니까. 편의점 국밥 해주시나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한 게 있지. 너 식단을 다 짰거든. 밥이 있어야 돼, 아빠는 꼭. 국물. 아빠 국물 있어, 밥 먹으니까. 힘내서 나가셔야 되니까 이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 맞지? 각자 데워 드셔야 돼요. 편의점은 원래 각자 셀프 서비스야. 지금 이거 다 이렇게 차가운 아이스 상태입니다. 자, 우리 유유 거. 삼각김밥이랑 또 편의점엔 컵라면이 빠질 수 없잖아? 유유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 그래서 자 이렇게 편의점. 아니 국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침부터 약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은 솔직히 소세지랑 스트링치즈 이거는 그냥 한 몸이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 가족들이.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 맛있겠다. 엄마! 아니 왜 먹어? 각자하고 메뉴가 있는 건데. 뷔페 아니었어? 뷔페 아니고 각자 메뉴라고 내가 아까부터 얘기. 여러분 그거 아시고 계시죠?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매점 가면은 찢어서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딱 녹거든요. 아, 치즈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네 혼자. 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사왔어 딱 점심. 맞아. 뭐야? 진짜 점심 메뉴를 보면 그런 말 안 나온다니까. 이제 잠깐 나갔다 올게. 한재장. 자 여러분 벌써 점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편의점 식탁이랑 의자를 해놨어요. 유유가 식당도 끝나고 오면 여기서 같이 편의점 음식을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좋아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원래 하얀 띠였는데 태권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복싱이랑 했지 엄마가. 왜 그러냐면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마. 밥 먹기 힘드네 진짜. 내가 도시락을 지금 세 개를 여기 딱 깔아 놓을 테니까 안대를 끼고 도시락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타이거 잠깐만 나 봐봐. 아까 불만이 많은데 이런 사람은 잘 체크를 해줘야 돼. 보이는 거 같은데. 의심이 많구만. 앞에 세 가지의 도시락을 놨거든요? 아이 여기입니다. 이거. 이거? 오 알았어. 타이거 뭘 고르느냐? 너. 근데 타이거 안대 받기 전에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산 거 아니고 진짜 어제 편의점에 딱 도시락 이거 세 개 남아서 사온 거야.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배를 넣고 있는 뭐야 이거 봐. 닭갈비 봐. 아 진짜 이게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좋아한다고. 내가 대중적인 사람이라 그래. 근데 이 대박인 거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 있는 거야. 어때? 마음에 들어 그래도? 아침에 오뎅탕 먹어. 우와! 소세지, 소세지, 계란, 돈가스, 오뎅, 치킨. 김치도 볶음김치야! 고기. 맛있는 거 잔뜩 있네! 여기 처음 먹어봐요. 나도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어머! 어머! 콘치즈인가 봐 이거! 김자반, 콘치즈, 닭갈비, 날치알 덮밥까지 있어. 맛있겠네. 계란도 있어! 4,500원에 제육볶음에, 계란에, 참기름에, 떡갈비, 오뎅, 김치, 볶음까지. 내 거랑 바꾸자. 노! 우와
지금 따뜻하게 또 데펴왔어요. 왜? 아, 이 밑에다 놓고 먹을 줄 안 해. 도시락은 나눠 놓는 거 알지? 네. 너 같은 편식쟁이들한테 아주 딱인 거 아닌가? 와, 계란도 여기 보면 살짝 반숙이에요. 이게 센스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도시락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제가 좋아하는 오뎅국탕. 떡갈비. 다 맛있어. 우와. 와. 여기서 비벼서 먹어볼게요. 와, 이렇게 먹는다고? 밥이잖아. 간단하다. 점심 메뉴는 기대하라고 했잖아. 어때? 기다림 불안해. 국밥을 잊었어. 국밥 잊었어? 그래, 오빠도 이제 MZ세대에 맞게. MZ세대는 아닌가. 아무튼 우리도 이런 신문물을 한 번씩 먹어줘야 돼. 그래? 타이거,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번호를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두 개씩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1번하고 2번. 아빠는 4번하고 6번. 5번이랑 7번. 아, 맛있는 거다. 제대로 된 마음을 먹겠군. 떡볶이. 얼큰이랑 얼큰 수제비야? 어, 순대 맛있는 거 아니야? 마라탕이랑 순대. 엄마 아빠가 제일 안 매운 거 나왔어. 저는 야끼 소바랑 투움바 파스타 나왔습니다. 형님만의 방범대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구름구름한 흰둥이가 나왔어요. 치치가 오늘 뽑은 순대는 쌈장이랑 소금까지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밤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치치가 마라탕을 좀 달래요 지금. 아, 왜냐면 너무 매운맛 얘기 주면 안 되니까. 먹는 게 좋겠다. 아, 너무 맵다. 안 돼 안 돼. Nope. 엄마 거 줄게 엄마 거. 그냥 오늘 편의점 모든 메뉴 중에 가장 비쌉니다. 고자 세찬 고대가 사치품 사치품. 우와. 대박. 중국 간식 하시는 건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고급죠? 이거 약간 이탈리아 레스토랑 그런 데 가면은 처음 들어간 그런. 아, 유유의 떡볶이. 떡볶이 안에 순대가 들어있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거 여기 껍질이 없어요. 양도 많아요. 많이 맵으면 꼭. 야, 수제비 김치도 좋아하긴 해. 김치 꿀맨데. 김치 라면. 우리 아웃백 가면 많이 먹잖아요. 투움바 파스타랑 신상 짱구라면 야끼소바인데요. 근데? 와, 이런 맛이 나지? 숙세의 맛이야. 티나 이렇게 말, 그럼 끝난 거야 그냥. 달달하지? 매콤하고. 나 줄 거야? Nope. 짱구의 야끼소바인데요. 처음 먹어봐요. 이거는 신상이라서 이렇게 닭소고기도 들어있고 진짜 맛있어. 살짝 불맛도 나면서 일식 맛도 나고 중식 맛도 나고. 편의점 음식에서 불맛이 나. 24시간 편의점 먹방을 했는데 좀 아쉽지 않나요? 이제 끝이라는 게? 아, 이게 맛은 정말 있는데 영양소들이 이렇게 충분치 않아서 편의점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또 내일부터 건강한 음식들을 또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안녕!